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임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휘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휘트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봤습니다. 휘트니는 자기 관리를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엔 사망을 했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휘트니를 위한 변명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휘트니를 생각하면서 쓴 글을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휘트니들을 위하여 마음 다쳤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변명을 제가 뭐라고 그렇지만 팬심을 담아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사실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소한 이유로도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인생에서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쟤는 왜 저러나 할 정도로 멍청한 짓들을 하면서 말이죠. 대체 사람답게 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세워놓은 길을 따라서 걷는 것만이 과연 그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모두들 각자만의 길을 걷습니다. 모두들 어쩌면 자기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건지도 모르죠. 자신의 그런 상처들을 극복을 하지 못하고 술이나 약물 중독 그런 것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들이 비난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인생은 길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렵다면 밤에 그냥 일찍 눈을 감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열심히 올라간 그런 자리에서 당신이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을 압니다. 남들이 못 알아줘도 어떤가요? 자기 자신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이 들었었는지 남들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런 변명도 필요한 것이죠. 그게 잘못인 거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오직 잘못은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힌 가닥이랍니다. 거기 천국은 아름답나요? 어쩌면 마음 편히 있는다면 지옥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어디에 있든 휘트니 당신이 행복하기를 기도할게요. 나도 당신처럼 마음이 부서져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을 조롱했던 그리고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보다 당신을 아껴줬던 그리고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기억을 하기를 바랄게요. 언제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뭔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2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그 죽을 결심을 위한 사람들을 위한 편지를 쓴 2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휘트니가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나중에 관리 실패로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그런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도
휘트니와 같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인생을 아직 살아있다면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결국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요즘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휘트니를 생각하면서 휘트니의 음악을 들으면서 또 힘을 내봅니다. 일라인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힘내시고 그리고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게 되기를